지금 저 보이세요? 와, 여기 진짜 너무 행복한 곳입니다. 와, 너무 행복해요. 안녕하세요. 고비가의 투피디입니다. 저는 지금 그 순천에 와 있어요. 순천에. 지금 여기가 순천 국가정원인데요. 여기가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 엄청 넓고 나라별로 지금 다 있는데, 사실 제가 시간이 많진 않아서 다 돌아다니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토박이의 추천을 받고 순천 여기 국가정원 돌아다니는 법을 정보를 얻어왔거든요. 그래서 저와 함께 순천 국가정원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먼저 서문으로 갔어요. 호박이가 서문을 추천해서 서문 쪽으로 갔는데, 여기 입구에서부터 갈 데가 너무 많아서 예쁘더라고요. 서문 쪽으로 들어가서 한국 정원을 먼저 보는 것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먼저 한국 정원은 한국 그 느낌에 맞게 정원을 꾸며놨는데, 예쁘긴 했는데 사실 기대보다는 그렇게 크게 예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없는 분들은 바로 동문 쪽으로 가셔서 세 개의 정원을 구경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지금 이제 전망대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는 아까 밑에 표지 보니까 함부로 올라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왔는데 솔직히 좀 빡셉니다. 약간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 고려하셔야 됩니다. 지금 거의 끝을 향해 나왔는데 기대가 됩니다. 여기 지금 보이세요? 여기 이게 지금 전망대 올라왔는데 너무 고요하고 너무 조용해서 지금 힐링, 와 장난 아닙니다. 힐링이 장난 아니에요. 와, 여기 뷰도 진짜 멋있네요. 대박입니다. 아, 그리고 바로 꿈의 다리를 통해서 세계 정원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저 지금 보이는 지도에 보이는 곳으로 가시면 이렇게 홍학이랑 동물들을 볼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사실 홍학 요새 잘 찾아보기가 힘든데, 여기 가셔서 홍학도 이렇게 예쁘게 구경하시면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토박이 추천 두 번째는, 꿈의 다리를 통해서 넘어가시면 여기에 관람차가 있거든요. 이거를 꼭 먼저 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정원이 너무 넓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면서 자기 취향에 맞는 정원을 택하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무지 많은 정원이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지금 가을에는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지금 메타세카 여기가 제일 예뻐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게그 아까 보셨던 관람차 한 바퀴 도시고, 그 중에서 잘 보셨다가 유심히 보고 괜찮은 데만 딱한번더 가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네덜란드, 독일, 멕시코,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중국, 태국, 터키, 프랑스까지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정원이 꾸며져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하루 종일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구경을 마치고 스카이큐브라는 걸 타고 순천만 습지로 갑니다. 이 스카이큐브는 순천만 습지까지 이어주는 그 모노레일 같은 건데요. 이게 주의해야 할 점이, 이게 6시면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넘어가셔서 일몰을 보실 분들은 굳이 왕복을 구매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몰은 못볼것 같아요. 이게 걸어가는데 1시간 걸린대요. 여기가 지금 저 위치에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도착하면 와, 갈대밭, 억새밭이 이렇게 장관을 이룹니다. 특히 저는 진짜 일몰 때 가는 걸 추천하거든요. 일몰 되기 그래도 한두 시간 전에 올라와서 여기 전망대가 있대요. 거기 위에 올라와서 보면 일몰이 정말 아름답다고 하니까 그걸 추천하고
그게 꼭 아니시더라도 밑에서 일몰을 즐기는 것도 저는 충분히 아름답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정말 갈 때밖에 볼 게 없긴 합니다. 하지만 그 갈 때가 너무 장관이기 때문에 이 장관이 지금 가을 아무래도 요번 주가 제 생각에 마지막이지 않을까 생각하시거든요. 이번 주말에 꼭 한번 갔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순천은 아쉽게도 특산물이 크게 없더라고요. 근데 요즘 그 옥리단길이라고 해서 맛집들이 많이 들어와서 가게에 문을 열었다고 해요. 저는 그래서 이 귀뚜라미라는 곳을 추천받아서 왔는데요. 여기는 이 내부 인테리어는 레트로 분위기로 되어 있고 동파육 덮밥이랑 돌문어 빠셰를 먹었어요. 사실 동파육 덮밥은 저는 뭐 그냥 소스였습니다. 그냥 보통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맛이었고, 근데 이 돌문어 빠셰가 되게 매콤한데 이 안에 국물 파스타 느낌이라 굉장히 계속해서 먹고 싶은 맛이더라고요. 그래서 맛있었어요. 날씨도 딱 좋고 별로 춥지도 않아요. 저 지금 옷 딱 이거 위에 하나 입었는데 춥지도 않고 와 너무 행복해요.